자, 채연이 읽기 연습입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Do you have holiday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잘 읽었어요. 오케이, you, nine, Nine. united. United. Okay, do you have Do you have white day holida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kay,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Holiday, 미국에서 너는 가지고 있니? 그렇지.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Holiday, 왜 이래?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미국에 화이트데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Holiday? 어디서?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미국에 화이트데이 있니? 그랬더니 저 대답하는 거죠. Holiday? What's that? White day? What's that? 그래서 Holiday. 타자가 이상하다. 잠깐만요. What's that? 맞아, 맞아. That은 근데 저것이니까. 저것은 뭐예요? 저것은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게 뭔데? 이런 뜻이고. 아이고야. 타자가 이상하다.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무엇이니인가요? 저것이 뭐 대신 왔죠? 그렇죠. White day는 무엇이니까 that은 그래서 뭐 대신 왔다. White day. 그래서 what's that은 원래대로 한 뭐였다. What's white day? 그렇죠. What's white day? 오케이. 그랬더니 읽기.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그렇지. It's like Valentine's Day.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It's on March 14th. 오케이. 저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것은 발렌타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3월 13일에 발렌타인데이는 며칠인지 혹시 알아요? 2월 14일이야. 근데 화이트데이는 한 달 뒤인 3월 14일이란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 같은데 그러나 여기 있는 그것도 똑같이 뭐 대신 왔다. 그렇지. 오케이.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 날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발렌타인데이 같아요. It's like Valentine's Day. 그러나 But 그것이 있다. It is. It's 줄여서. 오케이. 언제? On March 14th.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볼까? It's Valentine's Day. 뭐뭐 같은 일이란 말로 해야 돼. It's like Valentine's Day. 뭐라고요? It's like Valentine's Day.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잘했어. 오. 계속해서 how? How do people celebrat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Celebrate. Celebrate.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Okay. 그래서 뜻은 아이고
잠깐만. 잠깐 생각하고 있어봐. 방법이 궁금한 거니까 how의 뜻은 이런 뜻이겠지. 어이구야. 어떻게? Do people say? 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문장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면 이렇게 했어. 그것은 발렌타인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3월 13일이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위에 문장이 뭐냐면 It's like Valentine's Day but 14th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듣고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모르는 미국 애가 사람들이 어떻게 화이트데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Do people celebrate? 그렇죠?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된 이 부분이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하니 말고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뭐야? 사람들이 축하한다. People celebrate. 그렇지. Great. 이렇게 하지. 그렇지.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러면 celebrate의 뜻이 뭐예요? 축하하다. 그렇지. 하다니까. 그렇죠? People은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 사람들이니까. 그럼 암만 길어봤자? Day.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렇죠. 두가 들어가지. 만약에 더즈가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됐을까?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사람들이 뭐한다? 축하한다. 선생님 맨날 이걸 누가 다라 그래.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뭐뭐?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그렇죠. 그 중에서 뭐예요? 이거는 하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 만들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도전해 볼까? 오케이. 사람들이 화이트 데이 그것을 어떻게 축하합니까?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Korea,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그리고 와, 재현이 진짜 쓰기만 이제 늘면 되겠다.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예, 뜻은? 코리아, 한국에서. 그렇지, in이 붙었으니까 한국이란 말이 in 붙어서 한국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여기 이제 누가 다 있다. 누가? Only girls가 뭐한다? Give 한다니까 뜻은? Only의 뜻이 기억나요? Only girls. 여자애들이 Give. 그 Give의 뜻은? 그렇지. Boys. 남자 아이들에게. Chocolate. Valentine's. 그렇죠. 네. Valentine's. Okay. 자, 요거 요 부분 선생님이 설명하면 요것만 하면 Valentine's Day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오늘 붙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그렇지, 언제가 된 거야. 언제. 언제 초콜릿 준다? 발렌타인데이 때. 어디에서 준... 아이고야, 좀 미안. 어디에서 초콜릿 준다? 발렌타인데이. 어디에서 준다? In Korea. 누가 준다? Only girls가 뭐한다? Give한다. 누구한테? Boys. Boys. 이건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무엇을 됐습니까?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오직 여자아이들만 줘요. 그 다음에 여기 받는 사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합니다. 무엇을 주는데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합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네. 오케이, 어디에서? In Korea. In Korea. 누가 다? Only girls give. 누구한테? Boys. 한테 무엇을? Chocolate. Chocolate. 언제? On Valentine's Day. 도전. In Korea. In Korea, girls give. Give. Boys. Boys. Chocolate. Valentine's Day. 그렇지. 다 잘했는데 이거 지금 계속 기억이 네, 안 나는데. Only. 그렇지. 자 따라해보자. In Korea. In Korea. Only girls give. Only girls give. Boys. Boys. Chocolate.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 그러니까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Pride Day. Oh, and only boys give. And only boys give. And only boys give girls.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Candy. On Valentine's Day. On Pride Day. 아니야, on Pride Day. On Pride Day. 그렇죠. 얘 또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남자애들이 only의 뜻. 오직 남자애들이 준다. 여자 아이들에게. girls에게 그렇지. 캔디를 on white day. 다른 화이트 데이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누가 다 여기 있어. 누가? 오직 남자애들이 뭐 한다? 준다. 영어에 표시하면 누가? only girls가 뭐 한다? give 한다. 누구? 무엇? 언제? 됐습니까? 오케이, 도전해보자. 그리고 and 오직 남자애들만 여자애들한테 줘요. Only boys give girls. 무엇을? Candy를. 그렇지. 언제? On white day. 오케이, 뭐라고요?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그렇지. on 꼭 붙여야지 언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 길다. 길지만 해보자.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Very good. 오케이, 자 each other. Each other. 오케이. 그래서 interesting.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 얘 뜻은? 즐거운 미움에서. 흥미롭군 이 뜻이야. Interesting. 재미있군. Interesting. 그다음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boys and girls give.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준다 each other 서로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흥미롭군 interesting 미국에서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서로에게 준다 boy and girls give each other 무엇을 준다? Chocolate. 초콜릿을 언제 준다? On Valentine's Day.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보자.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그렇지,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Valentine's Day. 어, 이거 언제? On Valentine's Day. Excellent! 매우 훌륭합니다. 오, 이제 채연이 공부한 방법을 좀 아는 것 같은데? 훌륭해. 잘했고요. 자, 그러면 채연이가 오늘 보자. 어, 뭐가, 몇 토 할 차례? 지금 75인가? 76인가? 자, 채연이가.
슝슝슝슝슝 딱채연 오 채연이 막 어? 자기가 알아서 보강도 하겠다고 그러고 선생님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요새 채연아 근데 쓰기 알았어? 오케이 76이네요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